아니 지켜볼수록 더욱 오리무중인 참깨 행동에 답답한 마음으로 참깨를 다시 찾은 제작진. 어? 근데 참깨 데리고 집을 나서시는 게 어디 가시나 봐요? 또 산책 나가시는 건가? 아, 동네 친구네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. 친구 집에서는 현관 한번 들어가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놀러 가보려고요. 오, 참깨가 현관에만 들어서면 얼음이 돼서는 집에 안 들어오니 혹시 현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위해 친구네 집에 가보기로 한 거. 요거 좋네. 다른 집 현관에서도 같은 행동을 할지 너무 궁금한데. 자, 떨리는 마음으로 참깨를 데리고 현관에 들어서는 샛별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뭐야. 곧바로 들어가 버린다고? 어머. 방금 들어올 때 막 자기가 줄을 끌고 들어오려고 했었어요. 이제 다른. 잠깐만요. 이러면 더 혼란스러운데. 혹시 다른 개도 있고 사람도 많아서 엉겁결에 들어왔나 싶어. 조용한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. 자, 현관에서 참깨의 목줄을 풀고 녀석을 부르며 조심스레 집으로 발을 들이자. 바로 따라 들어오는데요.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는 샛별 씨는 다시 녀석을 현관으로 이끌어 보지만 누이 잠깐만 있어. 야. 그냥 들어오네. 그냥 들어와. 아무 문제 없이.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참깨야. 친구 집은 괜찮나 봐요. 왜 우리 집에서만 못 들어오는 거니 참깨야. 그러게요. 답답한 샛별 씨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참깨 윤성은 아주 제 집보다 더 편해 보인다 어째. 이제 나 가볼게. 아 진짜? 잠깐만 기다려봐. 집에 가려는 샛별 씨한테 뭔가 줄 게 있다는데. 이게 뭐야? 이거 뭐냐면 이거 참깨 간식. 고마워. 이거는 신발인데 내가 요즘에 산책 시킬 때 다 좀 신는 거야. 자주 너무 많이 신는 거 같아서 되게 편하고. 신발? 너무 고마워. 잘 신을게. 우와, 참깨랑 산책을 즐겨하는 샛별 씨한테는 진짜 너무 좋은 선물이다. 우와, 이거 너무 예쁘다. 산책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? 참깨야, 산책 갈까? 산책? 와, 이거 진짜 가벼워. 안 신은 것 같아. 완전 마음에 들어. 진짜 완전 내 스타일. 발바닥이 진짜 편한 것 같아. 나 이거 신고 갈래. 이렇게 많이 샀어. 어머, 참깨 봐. 참깨 너무 좋아요. 어떡해. 참깨 너무 좋아요. 고마워. 어머, 난리 났어. 집 건 줄 알아. 안녕히 계세요. 자, 비록 확인하고 싶었던 참깨의 비밀을 밝히진 못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지만 대신 뜻밖의 선물과 함께 돌아가게 된 샛별 씨. 친구의 선물 덕에 조금은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? 참깨야, 가볼까? 아이고, 새 신발을 신으니 그냥 아주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. 아주 가벼워 보이시네 그냥. 참깨가 현관에서도 이렇게 활짝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?